세계적인 방역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우수함을 널리 알린 한 편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역사는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1971년 문화공보부 소속 해외공보관으로 출발해 지난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성장해온 곳.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진정한 문화 전도사입니다. 세계 속에 품격 있는 한국을 위해 오늘도 전 세계를 누비는 해외문화홍보원. 신한류 시대를 이끌 우리 문화의 중심입니다. 우리 문화와 깊이 있게 만나는 공감 플러스. 오늘은 해외문화홍보원의 김철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 해외문화홍보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네. 예,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네. 또 국회라든지 유관단체, 유관기관들 또 네. 방문도 하고 또 저희 해외문화홍보원의 업무 중에 이제 외신 취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팍스뉴스나 이런 그 미국 매체들이 우리 이 K-방역 이거를 세계의 모델이 되는 방역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골드 스탠다드라는 그런 또 용어를 쓸 정도로 아주 네. 높게 평가를 한 걸 보고 바쁜 가운데서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저는 해외 문화 홍보원이 그냥 우리 한국의 어떤 아름다운 네.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건 줄만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해외 문화 홍보원이 사실 그 한 50년 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71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언론사들의 외신 취재 지원 그리고 저희가 27개국의 32개소의 해외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이제 신한류 그들의 어떤 격조 있고 또 세련된 그런 전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일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문화와 역사의 왜곡된 부분들이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나 아니면은 이런 출판물들에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는 그런 업무 그런 것도 저희 해외문화홍보원의 업무입니다. 그렇군요. 해외문화홍보원 하면은 아무래도 해외와의 업무가 주가 될 텐데요. 그런데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와의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콩 문화원은 사실은 여태까지 한 번도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폐쇄된 적이 없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문객들은 지금 한 80% 전년 동기들이 80%가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문화원들 그 전체로 보면은 거의 한 95% 이상의 방문객이 감소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온라인 서비스는 사실 한 40% 정도가 이 조회수가 이제 늘어나는 전체적으로 그런 거가 있었고 베트남 같은 곳에서는 한국 특히 이제 한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요새 최근 많아서 네. 그쪽 한식 쪽의 콘텐츠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한 120% 가까운 그런 그 조회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한 거는 참 이상한 나라라는 예. 영상을 봤는데 벌써 네. 조회수가 390만을 넘어섰더라고요. 어휴. 이게 코로나 극복 영상인데. 그렇죠. 네. 해외에서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우울함 네. 이런 또 소외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곳에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서 좀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저희가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홍보물들을 또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상한 나라 이 그 취지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역사적인 공난 극복의 어떤 그 DNA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 항상 국민들이 혼연일체로 단결을 해서 참여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때 그런 어떤 그 국난이 그 국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 의병들이 뭐 일어나서 외적을 밀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이 IMF 사태 때 봤던 것처럼 금모기 운동 같은 건 사실 아주 자발적인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국민들이 아마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 활동에 참여를 해서 조기에 이런 그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좀 감성적으로 이 동영상에 좀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조회수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네. 예, 해외
문화 홍보원이 홍보가 되는 예, 그런 날도 오겠죠. 지금 보면은 온라인 문화 교류가 대세인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있어서도 또 국악 방송도 해외 문화 홍보원하고 함께 무엇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예, 작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들이 한 10만이 넘는 그 이제 해외 구독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외국인 분들한테 한국 문화의 어떤 정수 그리고 최근에 뭐 한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바닥에 있는 깊은 그런 그 우리 전통 문화의 멋을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 이런 네트워킹 네트워크를 통해서뿐이 아니고 해외 문화원들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현지인들에게 이런 그 전통 음악이라든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네네. 기회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갑자기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네,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 사실 이제부터는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네. 이제부터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당연히 해외 문화홍보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라고 하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구독률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대면 그런 네. 그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 한류 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콘텐츠들을 이제 업로드 시키고 또 전 세계 문화원들에 연결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쉽게 우리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체제를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신한류 열풍을 좀 들여다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 또 K-POP이 사실 그 주인공이잖아요. 네. 하지만 또 우리의 전통 예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신한류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그야말로 두터운 이제 그 어떤 그 기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통 문화가 그 바닥에 있다, 그 어떤 그 원천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해외 문화 홍보원에서 문화 그 홍보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K문화 아카데미, 네. K문화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로 이제 K-POP이라는 수요가 많은 현지에서 수요가 많은 K-POP이나 K-댄스, K-뷰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새로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K-전통문화, 전통문화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숨겨진 그 전통문화의 어떤 것과 막 이런 그 전통 음악이라든지 전통 네. 무용 그리고 한식 한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를 해서 한국 문화의 어떤 원천 DNA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넓히고자 합니다. 내년 2021년이면 개원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원장으로서 좀 이렇게 보셨을 때 예, 좀 뿌듯한 어떤 역사나 네.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마 19년도인가 저희가 아마 3만 부를 달성을 해서 소득 3만 부를 시대에 접어들어서 국민들이 이제 많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 경제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후발 선진국 내지는 변방 선진국 이런 의미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K 방역의 어떤 그 우수한 체제 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의식 참여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적인 그 소통 절차 이런 거를 봤을 때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진짜 선진국이었구나 한국이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은 외신들이 이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해외문화홍보원이 그 해외문화홍보 그 해외에서의 문화원 활동을 통해서 문화홍보를 하고 또 외신 취재 지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역사문화 바로 알리기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뭐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기여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해외 문화 홍보 원장으로서 또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한데요. 전 세계가 진짜 아주 제약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할까요? 그런 그 우울감, 소외감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든 이제 그걸 탈출을 하고 또 치유를 받고자 사실은 문화 향유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금 많이 시중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균형이 지금 막 좀 깨진 상황인데 그런 그 문화 향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그 어떤 치유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어떤 균형된 그런 그 문화 향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세계인들이 진짜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합심을 해서 빨리 이걸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해외문화 홍보원도 본연의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에 제대로 된 문화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소망이 우리 네.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요. 또 앞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의 더욱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